그러면 오늘 첫 번째 들어갈 작품 알가리너 발음을 이 게임의 제목 자체를 알기가 어려워요. 주소를 통해서만 짐작을 할 뿐인데 아갈입니다. 그 다음 .io는 그냥 여러 가지 도메인 네임 이름에 붙어버리는 그런 것 중 하나일 것 같은데 물론 아이오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네 항상 언급하는 걸 초반에 요새 들어서 깜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방송으로 시청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께서 음량 마이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게임 소리는 이 같은 경우 없지만은 나중에 오늘 들어갈 두 번째 작품 엔들리스 레전드 한국어판 같은 경우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렇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수정을 해보려고 하겠고요. 그러면 어떤 작품이길래 제가 지금 엄청 빠져들게 되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 이름은 항상 그럴 때 일단 고달반으로 찍어놓고서 지금 여러 개의 서버를 게임이 자체적으로 음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심심한 귀를 채워나가려고 할 거고요. 오세아시아 서버가 오세아니아 서버가 가장 렉이 없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 줄 거고요. 그러면 바로 관찰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일단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게 점으로 그냥 시작을 한 상태에서 그 랜덤으로 계속해서 생성되는 먹잇감들을 먹으면서 자기 자신을 불리고 그러면서 이제 멀티플레이로 그냥 다 함께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잡아먹는 예 양육강식의 세계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멋진 물론 이게 지금 제가 3시간 이상 2시간 이상 플레이를 해오면서 인터넷상에서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적을 수 있다 보니까 약간 예, 눈살 찌푸릴 수 있을 정도로 별로 예 좋지 않은 제목들 또한 달린 이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쭉 무시를 해나가면서 플레이를 할 건데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먹으면서 커져가고 있죠. 마우스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고요. 그 클릭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갖다 대고 있으면 그 방향을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움직이게 되고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제가 지금 2시간, 3시간 쭉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이걸 설명해 드릴까? 제가 플레이를 하는 내내 오늘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 제 이거 플레이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의 느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무엇이 매력적이냐면은 어릴 때 놀이터에서 그 경찰과 도둑 얼음땡은 아니고 사실 경찰과 도둑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플레이하고 있는 듯한 그런 거를 플레이하는 듯한 플레이가 아니죠. 그때 그런 놀이를 하는 듯한 그 뭘까요? 머리 뒤켜는 계속해서 누군가 추격해온다. 잡히지 않으려면 계속 뛰어다녀야 된다라는 그 긴장감을 선사하고 있어요. 그런 것과 함께 이제 경찰의 역할 또한 동시에 하면서 이제 도둑을 잡으려고 하다가 딱 잡는 순간 찾아오는 지금처럼 이제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조로워 보이는 기본 메카닉을 설명해드린 상황에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기능들 또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몸체를 정확히 반으로 분리할 수가 있고요. W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몸집을 일정 분량 그냥 떼어내가지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엮여가는지 플레이하면 할수록 진짜 간단하면서도 정말로 저희가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정말 뛰어나다라고 정말 뛰어난 보드게임들을 뛰어난 보드게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사항이 뭐냐면은 보드게임 자체의 규칙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을 다 막 설정해 놓아서 그냥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내용물이 그렇게 해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간단하든 복잡하든을 떠나서 참여하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재미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들이야말로 그 보드게임이나 비디오게임이나 이제 각광을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고
각광받고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이죠. 자, 어디서 이게 더 복잡해지냐면은 일단 스페이스바로 잡아먹는 거는 잡아먹는 거고 지금 현재 맵상에 보이는 초록색 저 거대한 것들이 있죠. 거대한 이 돌고 있는 이것. 이것은 이제 가시가 막 달려있는데 일정 이상의 몸집, 그러니까 이 가시 달린 것보다 좀 더 커진 몸집으로 여기와 부딪히게 되면은 몸이 그냥 팍 분리됩니다. 분리되는데 그러면 그냥 피하면 되지 않나? 예, 피, 으악! 예, 피하면 되지 않나라고 그냥 말하면은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더 복잡해지는 게 아까 W키를 통해서 자기의 몸집을 발사할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너무 제 몸집이 잡아서 안 되는데 잠시만 제가 좀 냠냠냠 먹고요. 너무 예, 초라한 예, 의성어를 어? 예, 저도 한 명 지금 잡아먹었고요. 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님 반갑습니다. 지금 부님께서 무슨 서버인지를 물어보시네요. 저는 지금 오세아시 아니야 서버로 들어왔고요. 우업, 어우, 잡아먹기 위해서 정말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할된 것은 또다시 분할돼가지고 두 번 연속으로 분할하는 순간 이제 4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지금 8개로 자기 자신의 몸집을 늘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잡아먹을 수 있지. 아, 딴 더 큰 애가 있네 이미. 예, 다시 초록색 이 녀석으로 돌아오면은 보시면은 아, 좀 더 커야 돼. 제 몸집이 커질 때까지. 아,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그냥 막 잡아먹으면 되지 않나. 아,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이 그 좀 까다롭게 만들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랜덤으로 계속해서 그 먹잇감들 몸집을 불려 나가는 게 생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녀석만이 저를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무조건 저를 먹을 수 있는 녀석보다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저기 몸집이 그 사람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똑같 일직선상으로 계속 도망가다 보면은 제가 모든 그 먹잇감들을 먹어버리면서 제 몸집은 커지고 이제 빈 공터를 상대방이 쫓아오기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은 비등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그 순간 이제는 잡아먹히지 않게 되고 제가 이제 속도가 똑같아지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서로 그냥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 무의미한 싸움 그 술래 잡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몸집에 따른 속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단순히 몸집이 크다는 걸로 다 먹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저도 주워들은 건데 조사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거 엄청 풍족한 땅이군요. 아무도 오랫동안 먹지 않았어요. 25% 몸집이 더 커야 한다고 합니다. 약간 자기가 더 커 보이는 몸집으로는 먹을 수가 없고요. 확실하게 딱 눈에 띄는 그 직감적으로 아 내가 이 사람보다 크구나 라고 느껴질 때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방금 그 한자 누군가 지금 이 사람은 먹을 수가 있을 거고요. 라이노도 먹을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뛰어나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뭐 사람의 그 직감이라는 게 이런 크기를 대조해 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 사람 지금 서로 예, 안 먹히죠. 비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바닥을 일정 크기의 그 네모 오 마이 이게 진짜 재밌어요. 저런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은 예 바닥을 일정한 크기의 네모로 이게 뭐라 하죠? 이걸 그냥 바둑판이라 하죠. 예, 바둑판으로 이제 나눠 놓으면서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훨씬 더 쉽게 아, 이 사람 크기와 내 크기가 얼마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 나중에 가면은 정말 다양한 크기의 원들이 막 서로 움직이고 있는데 나는 못 잡아먹히는구나, 잡아먹히는구나 쉽게 와우. 지금, what? 오케이, 서버가 잘렸네요. 예, 그걸 알 수 있게 해줄 수가 있어요. What? No, 피하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여러 가지 그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런 게임 딱 봤을 때 한 개의 플레이 방식 말고는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조로움이 아니라 예, 실제로 어떤 전술, 전략 이런 것이 통용되는 실 놀이터에서의 그냥 술래잡기 그 경찰과 도둑의 그 오 마이 갓 제가 잡아먹을 수 있는 녀석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돼. 오, 예스. 예, 지금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지금 실수했는데 합쳐지고 있네요. 빠져나가자. 훗, 예스. 오케이, 나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자, 그냥. 버렸고요, 방금. 안 잡아먹혔다. 예, 지금 잡아먹힐까 말까 이 엄청난 긴장감. 아, 예, 진짜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자분이 서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자, 이렇게 몸집을 제가 분리한 상태에서 또 다시 명심해야 되는 게 전술적으로, 실제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겨나는 게, 저 같은 경우 안 잡아먹기 크기니까, 저 정도 크기라면은 저거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은 터져나가요. 분리가 된 다음에 정확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최소한 한 1분에서 2분 동안 합쳐지지 않아요. 예. 그 다음 몸집이 크면 클수록 더 오랫동안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 또한, 전달 받았었고요. 이거는 못 먹을 듯한데, 예. 넘어가기로 하고. 한국 먹장. 아, 너 분할되는 순간에는 상대방을 잡아먹을 만큼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예, 거였어요. 네. 아쉽게도. 라님께서 이게 PC 게임 스포 같은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스포의 그 세포 단계, 그리고 실제로도 그 스팀에 올라와 있는, 원래는 웹 게임 중 하나였는데, 그 코모스라고 하는 게임 또한 있습니다. 예, 코모스라고 하는 게임 또한 있어가지고 서로 몸집이 큰 것들끼리 계속해서 점점 잡아 먹어 나가는, 예, 그런 아주 흥미로운 그런 게임인데, 예, 너무나도 쉽게 그냥 딱 들어갈 수가 있고, 간단한 한 다섯 개 정도의 규칙, 뭐 많으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0개 정도의 규칙 정도만 이젠 이해하고서는 이젠 술래잡기를 해나갈 수 있는, 만약 이것이 AI를 상대로 하는 거였다면은 실제로 보이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능력이 지금 보이는 것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온라인에서 서버로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과 한다라는 거를 인식하는 순간, 예, 이 재미는 막 수십 배나 올라간다라는 게 또 제가, 예, 왜 이게 재밌나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중 하나입니다. 자, 10위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리더보드 한번 올려보죠. 리더보드에. 아, 예. 예, 사람들의 이름은 오래전부터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자, 몸집 천천히 먹어나가면서 키워나고, 이분 먹을, 일단 분리하기 전에 주위에 저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게, 분리하고 나서도, 오, 있나, 확인해 봐야 되고요. 난장판으로 만들어진다. 참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거의 막 배틀필드에서나 느껴질 법한 그 멀티플레이 난장판. 멀티플레이 난장판을 여기 이 게임 이런 기초적인 그 그래픽, 시각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느껴진다는 게 서로 지금 비슷해서 서로 못 먹는데 지금 누군가 실수하게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저, 오 마이, 저런, 우앱, 오 마이. 오케이,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할까요? 이 초록색을 이용하는 거. 지금 주변에 저를 먹을 거 없고, 자, 이제 보라색을 향, 너무 멀다, 거리가. 지금 초록색을 쏠 수가 있는데, 초록색 저, 가시 같은 동그라미를 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타이밍을. 이렇게. 저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고요. 어! 야, 지금 쐈습니다. 어떻게 저걸 한 거냐면은, W키를 통해가지고, 저 지금 완전, 예, 몸집이, 사실 총합은 제가 엄청 커서 느려야 하는데, 분할이 되는 순간, 이젠 더 이상 그 몸집, 그 속도는, 이제는 빠른 녀석들로 뭉쳐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빠른, 예, 제가 속도를 지금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속도는 빠르게 유지될 수 있지만, 이제 언제든지 다 잡아먹힐 수가 있는 위험한 상태. 지금 제가 엄청 운 좋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안 잡아먹혔네요. 좋아요, 빠져나가자. 오케이. 어, 그만. 예스. 예이. 살아남았다. 아, 지금 제가 직접 발사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통해서 분할이 있고요, W 키를 통해서 자기의 몸집 일부를 이렇게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2시간 플레이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전술이 두 가지 있는 게, 물론 이제 초록색을 저거 쏘는 거 말고도, 가시 쏘는 거 말고도, 쏜 다음에 몸집이 작거나 아니면 제가 최소한 잡아먹을 수 있는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가까이 오게 만든 다음에 제가 잡아먹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술은 제 몸집을 작게 만들어가지고 속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예, 유인을 했죠 방금.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나가면서도
제가 바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는 순간 저걸 먹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으로 안정적인 도박을 해나갈 수가 있는 이 엄청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 이런 복잡성,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뭐라 해야 될까요? 시스템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저는 제가 제 머릿속에서라도 저기 가까이 가기 싫은데 지금 북한이 저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그만 빨리 합쳐줘라. 예스. 오케이, 앉아. 살아남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한번 초록색 쏴보려고 하죠. 날려버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W키를 눌러주면은 이게 잡아먹히는 게 보이죠. 두 번, 세 번, 네 번, 이제 다섯 번째 하면은 여섯 번째였나? 여섯 번째 쏘면 저렇게 날아가가지고 크기가 작은 사람 또한 큰 사람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무기를 이제 전장에, 이것도 랜덤으로 생성이 되는데 무기를 이제는 배치시켜줘가지고 아주 재밌는 게임 플레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지금 그냥 두세 시간 동안 멍하니 플레이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 좀 뭔가 편한 머릿속으로는 그런 긴장감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막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생각하는 것에 더 가깝고 의식적인 거는 사실 그냥 멍하니 그냥 편안히 쉰다라는 그 느긋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모순적이면서 특이한 굉장히 무료로 당연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만큼이나 웹브라우저만 있으면 되고 한 번쯤 다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괜찮습니다. 12 안에 한 번 들 때까지 뭐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도전을 하다가 그때 가서 이제는 한번 그만하도록 하죠. 지금 러시아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러시아어가 정성님께서 공의 이미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미지 몇 개를 자기가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령 그 도그에다가 이를 갖다 붙인 도기라는 아이디를 만들면은 그 개 얼굴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지금 문 오케이 잡아먹었네요. 어쩌다가 이 사람도 먹자. 문 같은 경우 이제 달 이렇게 달로 변화가 되고요. 그 다음 나사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게.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만든 걸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초록색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방파제로 제가 피해 다닐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지금 좀 더 도박을 하는 사람이었으면 지금 당장 저의 모든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초록색을 향해 쏴가지고 메롱을 분할시킨 다음 잡아먹으려고 하는 방금 저 분이 잡아먹혔죠. 초록색에 의해서 킹 스페인, 그러니까 국기들도 여러 개 있는 것 같고요. 나라 이름. 자, 스페인과 저는 서로가 위협될 가능성이 결코 없는데 누군가 실수하길 기다리면서 이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일종의 그 세포들의 생태학을 왜 이렇게 다들 그냥 들어오시지? 세포 생태학 이런 거를 막 뭔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나 지금 1위에서 한 10위 정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몸집이 큰데 막 일종의 바다에서 고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작은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큰 애들끼리 싸우면서 이제 분할되길 기다린 다음에 분할됐을 때 이제는 야금야금 주위의 것을 막 그 잡아먹으려고 막 하고 이런 그런 좀 전술을 넘어서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예스. 오. 오케이. 지금 제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 없어 보이고요. 아, 그리고 제가 10위 안으로 한번 들어갈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면 해보고서 이 모드가 FFA 지금 각계전 뿐만 아니라 팀전 또한 있습니다. 팀전이 개인적으로 훨씬 더 그 안정적으로 이 게임을 즐겨 나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한번 그것도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요. 뭐죠? 이렇게까지 그냥 알아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 제가 분할되면은 밑에 있는 다 지금, 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사람은 다 제가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쳐지면 아, 빨리 오케이 일단 네, 움직이면서 먹잇감은 계속 먹도록 하죠. 맵상에 보이는 오케이, 나는 그리고 또 다른 전략 중 하나가 내가 상대방을 확실하게 먹을 수 있겠는데 내가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속도가 느리다. 좀 더 쫓아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W키를 이용해가지고 아예 쫓고 있는 상대의 몸집을 불려가지고 속도를 늦춰버린 다음에 잡아먹어버리는 이게 예 엄청 다양한 전술들이 가능해요. 어, 저 작은 거는 제가 먹을 수 있다. 합쳐지는 순간 제가 피해야 되지만은 실수하기를 조작해서 합쳐지려고 하면 제가 예스! 그러면 제가 9위! 오, 제가 이거 가장 높게 올라갔던 게 8위였어요. 아, 저 사람이 저를 지금 쫓아 초록색을 그냥 그냥 대놓고 분할 오케이, 저를 잡아먹으라고 복수하는 심정을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빠져나가자. 아, 로딩이 이렇게 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스! 예스! 3위! 이거 처음이군요. 3위 된 적은 없는데 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나 저걸 피해야 되겠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냥 지금 주변에 그렇게 위협적인 사람 없으니까 근데 PP 같은 경우 크기를 감안하면 제 지금 뒤에 있는 거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예 크기가 크네요. 그리고 또 할 우와! 오케이,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예, 진짜 어떤 세포들의 생존을 보는 듯한 아주 재밌는 모습을 예, 그려나갈 수가 있죠. 오케이, 지금 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나. 후, 다행히도 자, 여기 지금 오른쪽 상단 너무 위험해요.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와, 오케이, 와우, 오케이, 다 잡아먹겠네요. 그러면 한번 예, 적절하게 딱 엔딩을 맞이한 것 같으니까 팀전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팀전은 총 세 개의 색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끼리 싸우는데 팀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재밌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는 같은 색깔끼리는 잡아먹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도와주는 게 낫다 보니까는 제가 사용했던 전술 중 하나가 저랑 이렇게 저랑 아군 한 명이 저희 두 명 그러니까 각자의 몸집보다는 훨씬 큰 상대가 쫓아오는 상황이 벌어진다 했을 때 상대방이 딱 잡아먹기 직전에 제가 W키를 막 난사해가지고 아군의 몸집을 불립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저희 아군 그 세포라고 하죠. 카이즈는 상대방을 잡아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 자기 몸집이 어느 정도 커졌다 싶으면은 새롭게 시작하는 크기가 작은 파란색 알집에다가 그 오케이 너 지금 너무 약하구나 W키 한 5번 6번 날려줘가지고 몸집 좀 불려주는 예, 그래서 팀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이거 지금 예, 오 도망가죠. 예, 팀플레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거 진짜 기발한. 물론 이제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디어들이 진짜 새롭다라는 아이디어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술래잡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찰과 도둑 막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다는 건데. 지금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잡한 정도를 감안한다면은 진짜 막 90년도에 나와도 이상해 2000년대 초에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런 이게 있었으면은 지금까지 그냥 계속 플레이했을 정도로 예 하지 않았을까. 지금 파란색 저희가 가장 밀리네요. 아, 글쎄요 위험한데요. 지금 아군들이 어딨나? 도와줬어야 하는데. 오케이 지금 너무 불리한. 오케이 제라 지금 잡아먹을 수 있어? 아우 제가 지금 모든 제 몸집을 저 제라에게 던져줘가지고 터키의 가장 작은 거를 딱 잡아먹게 만들어주면은 순식간에 그 상황 방금 판도가 역전이 되면서 제 파란색이 발판을 삼을 수 있는 지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작은 거는 예 지금 오케이 저 큰 거는 제가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건데 너무 과감히 갔네요.
다행히도 상대방도 지금 어이없었는지 딴 오케이 안 된다. 네, 지금 러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러시아 분들로 예측을 하는 건데 예전에 시크릿 뭐였죠? 아, 러시아 글자를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게 그 부르는 거였는지. 일단 도망가죠. 빠르게. 자, 이제는 근처에. 네, 지금 둘러싸인다. 빠져나가자. 오케이. 실패. 전략 실패. 판도가 저희 팀에게 이렇게 불리한 상태에서 역전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네요. EA가 애플에게 잡아먹힐까봐 도망가고 있군요. 지금 저희 팀들 중에서 딱 봐도 예 엄청나게 몸집이 큰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끼리 아니 빨간색과 초록색이 싸우고 있던 이 사람 지금 상당히 큰데 여전히 잡아먹힐 정도로 안전한 정도 크긴 아니고 빨간색과 초록색이 싸우는 틈에 이제 갈라져 나오는 것들을 노리다가 저희가 딱 잡아먹어야 될 것 같은데 끝이. 잠시만, 이럴, 지금이야말로? 아! 이렇게 제가 잡아먹히면 안 되죠. 저런. 예, 몸집 키워주려고 했는데, 팀전 한 번만 더 하고서 이번 게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네. 렉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고요. 그, 다른 서버들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예, 렉이 실제로 그냥 방금 같은 렉 정도가 아니라 공 자체가 일단 뜩뜩뜩뜩 움직인다라는 렉이 발생해요. 그래서 국내 유저분들이라면 대다수가 이제 오세아니아 서버로 가지 않으실까. 물론 다 실험한 건 아니니까 최소한 차이나 서버 정도만 하더라도 렉이 상당했기 때문에 예, 북미나 다른 데로 갈 예, 엄두도 안 났었어요. 네. 예, 한 명을 몰아주기 하면은 좋을 텐데 이게 채팅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완벽한 팀전을 기대하긴 어렵죠. 웃. 저 사람도 이제 통과에 들어갈 수 있겠고. 자, 도와주세요. 예스, 예스. 오케이. 그리고 또 이제는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것까지 클래스별로, 이거 분할되는 순간. 저 지금 잡아먹힐 수 있겠는데 다행히도 그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일종의 커스텀 클래스 몸집을 그냥 작게 만들어 놓고서 기동성 있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먹잇감을 먹다가 도움이 필요한 아군한테 가가지고 뭐 유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몸집 불려주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팀 플레이가 잘 되어 간다라고 느낌이 올 때는 올 때나 가능한 전술이겠지만은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 몸집을 최대한 키워가지고 그 허리 역할을 하는 팀의 허리 역할을 해나가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몇 개 지금 떨구지 않았으면은 떨구면서 올 그 가지게 된 그 속도 향상이 없었으면은 방금 잡아먹혔을 거예요. 아주 미세한 근소차로 제가 도망칠 수 있었으니까. 네, 지금 제가 한 번 더 분할한다면 속도는 향상되지만 예, 상대방이 확실히 잡아먹을 수 있는 크기니까 좀 흣! 아우 아쉽다. 오케이 저 사람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몸집을 불려주려고 하죠. 저도 이젠 건더기 떨어지면은 먹으려고 하고요. 예, 놀이터라기보단 뭐라 하죠, 그거? 야생의 원리. 그런 것을
적용시켜야지 이 게임을 잘할 수 있는 각계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냥 야비하게 플레이하면 할수록 잘 되어간다는 걸 느낌을 받아왔는데 오마이 아 제가 몸집을 불려주는 걸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도와주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최대한 몸집 불렸는 오히려 그냥 잡아먹힐 수 있는 에 아니다 제대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빨간색이 포기한 것 같았으니까 자 KK가 쫓아오게 하면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많이 다 먹고 오케이 빨간색과 초록색은 이제 비등하네요 오케이 어떻게 자, 지금 잡아먹자 이걸 물론 제가 지금 잡아먹혀가지고 속도를 늦춰버린 다음에 네 분할될 수 있을 정도로 분할되어서도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 그 서버는 이제 지역별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냥 전 세계 유저들이 그냥 딱 들어온 다음 같이 플레이한다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그냥 플레이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언어 정말 다양한 언어들을 볼 수 있는 것도 네, 반가운 일인 것 같고요 물론 쓰여져 있는 단어가 간혹 가다가는 좀 그렇지만 예, 다시 그 직접 언급한 적은 없는데요. 지금 들어가셔서 플레이할 수 있는 주소가 agar.io입니다. agar.io 발음은 그게 아니었을 것 같은. 지금 아 잠깐 제가 이러다가 이렇게 되고 예스. 나이스. 그다음에 오, 예스. 오케이. 아, 근데 저희 파란색 팀이 그렇게까지 예, 선 앞지르지 못했네요. 지금 초록색 빨간색 양쪽 다 조금씩 잡아먹었는데 또 이제는 그 이제 몸집이 커지고 나면은 이 조그만 것들 먹는 걸로 별로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진 못해요 똑같이 몸집을 키운 다른 그러니까 강자는 강자끼리 싸워야지 커져간다는 걸 알 수가 느낌 봤는데 근데 몸집을 아무도 없을 때 나눌 이유 중 하나가 속도 향상 플러스 그 차지하고 있는 지표면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있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이 그냥 먹잇감 또한 늘어나죠. 그러다 보면은 아주 사소하게라도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 합쳐지고요. 붕. 헤이. 툭. 아하. 자, 먹잇감 한번 던져볼까요? 노! 오케이, 다행이다. 허이씨. 예, 저 초록색이 좀만 더 컸으면은 큰일 났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시야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 또한 큰 몫이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작을 때는 그 한 번에 보이는 그 바둑판이 숫자가 이거에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몸집이 커져가면서도 자기가 볼 수 있는 세계 시야 또한 이제 커져가면서 그냥 많은 것들이 보탬이 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저쪽이 분할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틈이 생겼고 우후. 여기 지금 굉장히 위험하네요. 지금 잡아먹힐 수 있는 크기였으면 큰이었는데 다행히도 서로 다 안 잡아먹혔고 이렇게 유크레인 네, 도와주도록 하고 참 와 오케이 서로 다 아슬아슬하게 흩어갈 수는 있고요. 몸집이 커졌을 땐 분할해서 잡아먹지 못하겠죠. 한 번만 더 분할되면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지금 BJ라고 하는 분이 저를 도와주러 오셨다면은 그러니까 저에게 투자를 좀 해주셨으면은 제가 바로 나눠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포기하고
밀어버린다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는다라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은 거의 막 도타, 롤, 막 이런 게임들에서 생겨나는 그 길막 정도로 막을 수 있지.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건가요? 좀 자세히 모르겠는데. 잠시만. 지금. 예, 지금 형편이 다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잡히네요. 오케이. 지금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을, 미키마우스? 먹을 수 있다면은 제가. 오케이, 포기하자.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술을 잡아먹도록 하죠. 좋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4분의 1, 서서히 4분의 1 차지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향상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제 뒤에 있는 녀석은 문한테 잡아먹히니까 빠지고 이번에 죽고 나면은 이번에 제가 죽으면 이제 게임 오버,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려고 하죠. 근데 오래 갈, 그 제가 길게 했을 땐 진짜 1시간 간 그 한 판이 있어요. 1시간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끈질기게 몸부림 친다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점수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자기 몸집의 크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몸집의 크기를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 숫자로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없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잡아먹었는가를 나타냅니다. 좋아요. 지금 오케이. 지금 방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멋진 좋은 팀워크였죠. 제가 지금 분할해서 생성되는 크기를 감안했을 때 방금 집어넣기 때문에 제가 못 잡아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애초부터 제가 시도할 와우 이렇게 자신감이 없었지만 지금 강자가 무슨 이유인지 분할됐어요. 그만. 빨간 내가 먹는다. 아, 안 되겠네. 몸집이 작은 애들은 쫓아갈 수가 없고 피드는 오히려 저를 잘못하면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빠지기로 하죠. 실패 타이밍을. 고래 등에 새우 등이 터진다라는 게 정말 적절한 속담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게임이 좋아. 그냥 먹자 이거. 먹고 예스. 저희 드디어 4분의 1 넘었고요. 예, 이런 이게 재밌죠. 예, 상대 일단 컴온. 예스. 예, 저희가 이제는 예, 그 또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뭐 경계 계속 플레이하다 보면은 경계선이 어디쯤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대놓고 말해주진 않아요. 경계선이 어디 있는지는. 그래서 그 더 갈 수 있구나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일단 제 몸집을 키우려고 하고요. 방금 전에 있었던 그 강자, 승자. 지금 쏠려고 한다. 오케이. 분할돼 터지면 안 돼. 오케이. 터진다 하더라도 못 잡아 먹을 정도로 크네요, 크기가. 나이스. 헛. 안 돼, 제가 잡아먹히겠네. 잠시만. 계속해서 지금 공격받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녀석들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이퀄라이저라고 하죠. 불평등한 경기를 균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 요소. 이 초록색 녀석들이 그겁니다. 이 정도 몸집만 된다면 저걸 향해서 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주변에 제 몸집 다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경우 쓰기엔 좀 애매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빨간색이 지금 공략을 하러 가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지금 아니다. 잡아먹겠다 그냥.
분할시킬 걸 그랬다. 그러면은 도망은 못 쳤을 텐데. 빨간색이 저희 거 좀 먹은 방금 나 이거 왜 못 먹지? 이런 너무 몸집이 작아가지고. 오케이, 초록색이 이제는 멸망 직전으로 가고 있네요. 절대 과감하게 자기를 분할해서 저 같은 걸 먹을 수 있지만은 딱 보시더라도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잠시만 오케이 지금 이렇게 방금 쏜 거 좀 먹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집이 여러 개로 분할돼 있을 때도 그 자기 자신의 다른 몸집에서 이 몸집에서 다른 몸집으로 그 쏘아가지고 그 키우고 작게 만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3시간 정도 하면서 배운 게 그 정도가 될 거고요. 잘 안 죽네요. 그러면은 저 파란색이 50% 되거나 죽거나 두 가지 규칙으로 변경해 봅시다. 방금 스페이스 바에 눌렀으면 끝났을 테지만 저희가 빨간색을 좀 먹으려고 하면 좋을 텐데 고진님께서 오 깜짝이야 이 게임을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지금 agar.io 아갈.io 제가 트위터를 통해서 그 주소 링크를 트윗 했었는데 저 50% 조금만 더 하면 50%네요. 예, 거기로 접속하시면은 뭐 계정 만들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자기 아이디 바로 쓰는 순간 플레이가 진행됩니다. 뚝딱 한 5초면 플레이할 수가 있고요. 분할되었을 때도 제가 잡아먹힐 크기는 아니니까. 아하. 예, 50% 넘었네요. 사실상 더 하고 싶지만은 제가 하루 종일 이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나중에 가서 질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50% 도달했겠다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내가 잡아먹으면 안 되지. 누군가 좀 작게 분할돼서 그걸 먹고 싶은데 그만해야 되는데 말이죠. 진짜 나오네요. 링크를 지금 떡하니 주소를 적어놨네요. agar.io 들어가시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그걸로 볼까요? 어느새 40분 이상 있는데 자, 저는 1시간 오케이. 딱 1시간 하고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3분 이상 자 죽지 않는다면 그만하도록 하죠. 다들 몸집이 크다 보니까는 먹잇감을 찾기가 싸움이 있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 오. 제가 뛰었다. 이런.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히 잡아 먹을 수 있는 크기고요. 몸집 불리기가 이제 힘들어진 상태에 일라나. 빰빰빰. 보니까 지금 카메라 위치가 지난번 퀴즈쇼 맞추고 나서 이걸 이제 모바일로 내놓게 된다면은 바로 대박. 파란색 지금 75% 차지하려 하고 있고요. 예, 모바일로 내놓는다면 그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뭐 마우스로 그냥 갖다 대고 있는 거니까 터치패드 같은 걸로
저를 추격하는 거라면 제가 더 많이 먹으면서 지금 서로 같이 있으면은 못 잡아먹을 것 같은데. 아, 분할하면은 먹히겠다. 각자가 빠져나가자. 호, 해. 아. 오케이. 너, 워, 흐. 흐. 저 사람 남은 거 저를 저에게 준다면은 남은 걸 저에게 준다면은 아, 댐. 진짜 작은 거. 너 안 되겠다. 아쉽네요. 한꺼번에 그냥 다 쏘셨으면은 물론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어, 레기. 예. 말을 하고 있지만은 별로 의미는. 크기를 키워 줄까요? 아, 알아서. 뭐 네. 도와줘도 안 될 것 같고요. 예, 어느 순간 저희가 역전하게 되었죠. 물론 이것도 영원히 가진 않을 거지만. 이 두 개가 빨리 합쳐지지 않으면. 아니면 제가 쏘려고 할까? 오케이, 잠시만. 아, 안 오네. 왔으면. 김용님, 반갑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분들 모두 새롭게 오신 분들, 예. 모두 반갑고요. 지금 현재 agar.io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예스. 아, 에이. 어, 오케이. 나 저는 못 잡아 먹을 크기였네요. 어차피. 뭐, agar.io에서 이루어지는 먹고 먹히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 한번 이제는 승기를 잡게 되면은 웬만해선 그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 실제로 좀 있으면은 제 몸집 다 한 명에게 넘겨주고서 나가도록 하죠. 오케이,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그만하라고 떡하니 말해주네요. 제 연결 상태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쯤 되다 보면은 계속 제가 잘려나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게임에 대한 참여는 진짜 쉽고요. 이 화면으로 바로 들어오는 상태에서 들어오면은 그냥 예, 바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CSI, 아, CSI가 아니라 FBI였나? 아, CSA였구나. CSA. Nope. 아, 지금 새롭게 도중에 못 들어가나 보네. 몰랐군요. 어쨌거나 예, 이대로 바로 그냥 들어가셔서 모두 선택하시고 서버 고르시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 예, 1시간 정도 플레이를 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